자, 조셉슨 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조셉슨 정션, 제가 생각했을 때, 디바이스 하는 입장에서, 디바이스 연구 하는 입장에서는, 조셉슨 정션은 굉장히 재밌는 디바이스예요. 1962년, 조셉슨이라는 물리학자가 대학원생 때, 프리딕트를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한 덩어리의 초전도체는, 하나의 퀀텀 웨이브 펑션으로 써진다고 했어요. 마치 원자처럼 또는 마치 하나의 전자처럼, 그죠?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 시간에 퀀텀 오브젝트끼리는 서로 퀀텀 터널링을 할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죠? 둘 사이에 어떤 포텐셜 배리어가 있어도 그 배리어가 충분히 낮고 얇으면 좁으면 얇으면 퀀텀 웨이브 펑션이 리크 아웃 해가지고 두 개의 오브젝트의 웨이브 펑션이 오버랩이 되면 그 오버랩에 비례하는 어떤 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퀀텀 터널링으로 한다. 그러면 초전도체 두 개를 가지고 그런 터널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게 조셉슨 정션입니다. 그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인슐레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노말 메탈을 넣을 수도 있고, 두 개의 초전도체, 하나의 초전도체지만 사실은 하나, 살짝 잘록하게 만들어서 컨스트릭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초전도체가 아닌 물질, 또는 초전도체가 훨씬 서프레스된 물질, 초전도체가 이렇게 얇아지면 초전도성을 잃거든요. 오케이. 그런 경우를 제너럴하게 조셉슨 정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슐레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전이 쿠퍼 페어가 다른 쪽 초전도체로 터널링, 퀀텀 터널링에서밖에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터널링 조셉슨 정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터널링 조셉슨 정션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떤 식의 커런트가 흐를지. 자, 일단 초전도체 웨이브 펑션, 왼쪽 초전도체는 푸사이 1이라고 하고요. 이 푸사이 1, 그 웨이브 펑션을 앱솔루트 스퀘어를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프로버빌리티가 나와야죠. 즉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나와야 돼요. 전 쿠퍼 페어를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뭐겠어요? 단위 부피당 쿠퍼 페어를 관측할 수 있는 확률, 바로 쿠퍼 페어 덴스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제곱을 했을 때 쿠퍼 페어 덴스티 n1이 나오도록 루트 n1의 앰플리튜드를 갖는 매크로스코픽 퀀텀 웨이브 펑션을 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쿠퍼 페어는 파이 1이라는 어떤 매크로스코픽 퀀텀 페이즈를 갖고 움직인다고 봅시다. 2번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쿠퍼 페어가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스케 허핑 에너지가 라지 K라고 둡시다. 자, 허핑 에너지의 개념은 여러분들 고체 물리에서 타이트 바인딩 계산 같은 거할때 배웠을 거예요. 타이트 바인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1D 아토믹 체인을 생각했을 때 I 번째 원자에서 I 플러스 1 번째, I 플러스 1 번째 원자로 전자가 허핑의 확률,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호핑하는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죠. 호핑 에너지라고. 그걸 우리가 스몰 T라고 부르는데 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호핑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핑 에너지 라지 K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호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H바 오버 라지 K라는 거예요. H바가 뭐예요? Reduced Planck Constant죠. 단위가 줄 곱하기 세크예요. 그럼 줄 세크를 에너지로 나누면 뭐예요? 세컨이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오케이? 그걸 역수라면 넘어가는 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K 오버 H 바는 호핑 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K가 크다는 거는 K 오버 H 바가 크다는 얘기고, 즉 호핑 레이트가 크다는 거고, 즉잘 호핑한다는 얘기고, 즉 커플링이 세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터널링 배리어가 낮거나 얇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K는 에너지예요. 호핑 에너지. 호핑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슈퍼컨덕팅 오더 파라메터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까 웨이브 펑션 그 푸사이를 오더 파라메터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쿠퍼 페어, 이 초전도체가 오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파라메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너럴한 디스크립션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오케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집중을 하면 여기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자, 1번 초전도체에 대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봅시다. h바 푸사이 1을 t로 편미분한 것이 에너지 곱하기 푸사이 1이어야죠. 그죠? 그때 푸사이 1, 초전도체 1번의 에너지를 U1이라고 둡시다. 포텐셜 에너지예요. 일렉트로닉 포텐셜, 일렉트로스테릭 포텐셜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키네틱 에너지 텀은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1 푸사이 1에 마이너스 K 푸사이 2가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커플링이 있으니까. 1번 초전도체와 2번 초전도체가 커플링이 있으니까 그 크로스 오프 다이애거널 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푸사이 1의 상태를 결정하는 게 푸사이 1의 포텐셜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호핑 텀이 유한하게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하는 레이트로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저기 그 타이트 바인딩에서도 이렇게 다 계산했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디어가. 푸사이 2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가는 만큼 올수 있을 테니까. 대신에 포텐셜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제너럴하게. 그래서 U1, U2의 차이를 결정하는 게이양단 사이의 전압, 볼티지 V일 거예요. 차지 곱하기 V인데, 여기서 차지는 2이죠. 왜냐면 쿠퍼 페어가 이 피직스를 거버닝 하는 펀더멘털 파티클이기 때문에 쿠퍼 페어의 차지인 2E가 들어갈 거고요. K는 커플링 파라미터, 커플링 에너지인 거고요. 자, 편의상 U1 플러스 U2를 0이라고 옵셋을 잡아버립시다. 그럼 U1, U2는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꼭 따라해보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으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이 강의는. 자, 그래서 이 푸사이 1, 푸사이 2에 이 루트 n1 이트리 i5 1이랑 루트 n2 이트리 i5 2를 넣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n1도 51도 둘다 시간에 따른 디펜던스를 가지겠죠. 제너럴하게는. 그러면 이제 n1에 대한 미분, 뭐 51에 대한 미분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고 막 이메지트는 막 나오고 이메지너리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1번식이 2번식이 각각 요걸 곱해주고 요걸 곱해주면 여기서는 페이지 텀이 다 지워지고 남는 거는 여기에 푸사이 2 마이너스 푸사이 1만 남을 거고요. 아래쪽도 푸사이 1 마이너스 푸사이 2가 남을 건데 마이너스 빼줘서 푸사이 2 마이너스 푸사이 1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phase difference 푸사이 2 마이너스 푸사이 1만이 피지컬하게 미닝이 있는 phase예요. 그럼 우리가 phase difference phi라고 정의를 할게요. phi는 푸사이 2 마이너스 푸사이 1이에요. 여기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1번식, 2번식 식이 두 개가 있지만 사실은 네 개죠. 왜냐하면은 리얼 파트와 이매지너리 파트가 각각 이퀘이션을 둘 테니까. 리얼 파트만 생각해 보면 n1의 시간 디펜던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n1의 시간 디펜던스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n1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n1이 증가하는 레이트가 마이너스 몇이래.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뭐 k가 크면 클수록 그게 빨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k가 크면 클수록 잘 넘어가니까. N1, N2. 애초에 캐리어된 시간 많을수록 잘 넘어가겠죠? sin phi. 사인 sin phi가 남았어요. 이상하게. sin이 남았네. N2도 잘 보면은 똑같아요. 단지 부호만 달라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왜냐면 넘어간 만큼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게 바로 초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단위 시간당 쿠퍼 페어에가 넘어가는 개수에 2E만 곱하면 그게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전류는 쿠퍼 페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쿠퍼 페어가 터널링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디스페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이 흐르는 커런트예요. 그래서 슈퍼 커런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조셉슨 정션에서 흐르는 슈퍼 커런트니까 조셉슨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슈퍼 커런트 IS는 어떤 컨스턴트 IC sin phi 이걸 DC 조셉슨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때 IC는 단면적에 비례하고 차지 캐리어된 2E에 비례하고 라지 K에 비례하고 루트 N1, N2에 비례한다. 자, 이매지너리 파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매지너리 파트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자, 이 두씩 빼주면은 페이지 디퍼런스의 시간 디펜던스죠. 이건 지워지는 거고 이것만 남죠.
그럼 뭐예요? phase difference의 시간 dependence는 볼테이지가 정한다. 볼테이지가 E랑 H반은 상수니까 볼테이지가 0이라는 얘기는 phi가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phi가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는 얘기는 phi가 여기 들어가니까 DC Digestion Relation에 의하면 커런트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커런트는 유한한데 볼테이지는 0이다. 바로 슈퍼커런트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릴레이션은 우리가 AC Josephson 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C Direct Current, AC Alternating Current, 그 AC DC의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AC라는 거는 이제 페이지가 막 시간에 따라 막 바뀌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AC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Phi가 일정하면 DC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DC Josephson Effect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런 터널링 조셉슨 정션에 보통 우리가 트랜스포트 실험으로 하는 게 커런트를 주고 볼테이지를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런트 볼테이지 캐릭터리스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커런트가 0일 때 볼테이지가 0이죠. 그 상황에서 커런트 바이어싱을 쭉 해주면 크리티컬 커런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쿠퍼 페어를 터널링 시켜서 그 커런트를 다 흘려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커런트를 얼마를 준다 그러면은 흘러야 돼요. 왜냐면 내가 커런트를 얼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셉슨 정션의 입장에서는 이 들어오는 커런트를 어떤 식으로 흘리는 게 에너지적으로 유리한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크리티컬 커런트 IC보다 작은 바이어스 커런트가 들어올 때는 전부 슈퍼 커런트로 흘려버려요. 에너지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러다가 크리티컬 커런트보다 높은 커런트가 바이어스 커런트가 들어오면 이제는 더 이상 크리티컬 커런트 슈퍼 커런트로는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전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자, 초전도체 안에는 쿠퍼 페어도 있지만 일반 전자도 있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세미컨덕팅 모델, 슈퍼컨덕터의 세미컨덕터 모델의 그 픽처예요. 오케이? 아까 그렸던 그 댄스 오브 스테이트잖아요. 자, 일반 전자, 여기 이 제로 에너지에 있는 쿠퍼 페어들은 슈퍼컨덕팅 일렉트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갭보다 큰데 있는 이런 홀이나 이걸 일렉트론, 엠티 스테이트나 필드 스테이트 어쨌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전부 노멀 일렉트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전자. 정말 세미컨덕터의 그런 전자들. 어쨌든 커런트는 흘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슈퍼커런트로만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노멀 전자들 이 흘러서라도 바이어스 커런트를 흘려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바이어스 커런트를 바이어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 디바이스는 흘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유일한 방법은 이 퍼미 레벨을 볼테이지가 걸리는 수밖에 없어요. 2델타만큼의 볼테이지가 걸리면 정확히는 2델타 오버 2만큼의 볼테이지가 걸리면 이 에너지 상황에서는 2델타만큼 에너지 시프트가 일어나겠죠. 그래야 필드 스테이트의 노멀 전자가 엠티 스테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 PN 정션 다이오드 할 때 IV 커브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갭 에너지를 이기는 볼테이지를 걸기 전까지는 커런트가 안 흐르다가 이 갭 에너지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전압 이상에서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하죠. 이 커런트는 이런 노멀 일렉트론의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커런트입니다. 자, 노멀 일렉트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쿼지 파티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쿼지 파티클. 왜 쿼지 파티클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준 입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체 내에서의 전자는 모두 쿼지 파티클이에요. 그러니까 초전도 전자를 빼고. 왜냐하면은 고체 내의 전자는 백큐에 있는 전자와 달라요. 아이언 레티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매스보다 더 무겁거나 더 가벼운 것처럼 행동하는 파티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고체 물리에서 배운 이펙티브 매스라고 하죠. 심지어는 그 이펙티브 매스가 음수가 돼서 홀이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있죠. 그죠?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의 캐리어는 홀이라고 하잖아요. 그 홀이 바로 홀라이크 쿼지 파티클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고체 물리에서 고체 내의 전자는 더 이상 엄밀히 말하면 자유 전자, 그러니까 백큐 안에 있는 전자가 아니고 약간
그 고체의 백그라운드 아이언 래티스 때문에 변형된 전자의 특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쿼지 파티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금속, 아, 준입자. 그죠? 그래서 노멀 일렉트론, 초전도체에서 말하는, 아까 내가 말한 노멀 일렉트론이 그 쿼지 파티클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쿼지 파티클 브랜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슈퍼커런트 브랜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크리티컬 커런트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수록 작아지는데요. 커플링의 온도에 따라서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이펙트가 있어요. 사실은 온도가 올라가면 델타가 자체가 슈퍼컨덕팅 PT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조셉슨 커플링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서멀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조셉슨 커플링이 약해지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띕니다. 자, 조금 더 하자면, 그래서 실제 조셉슨, 터널링 조셉슨 정처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shadow evaporation 이라고, 이런 실리콘 옥사이드가 덮여있는 실리콘 기판 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폴리머를 얹습니다. 보통 우린 PMMA나 뭐 ER 코폴리머 이런 걸 쓰지만 여기서는 뭐 예시로 이런 게 나왔네요. 이거 그냥 다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아래 깔려있는 폴리머는 같은 일렉트론 빔을 맞았을 때 되게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고요. 위에 있는 폴리머는 반응을 되게 잘 안 하는 폴리머예요. 자, 이런 두 개의 폴리머를 적층을 해놓고 두께는 위에가 좀 더 얇고요. 빔을 쏴주면 여기에 쏴주고 여기에 쏴주면 이 위에 있는 폴리머는 딱 그 모양대로 디벨롭이 되지만 아래 있는 폴리머가 느끼기에는 그 일렉트론 노즈가 굉장히 많은 도지에 해당하는 거라서 오버 디벨롭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릿지가 생성이 돼요. 그 상황에서 알루미늄을 각도를 줘서 이렇게 올리면 녹색 알루미늄이 올라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챔버에 산소를 넣어서 알루미늄 표면을 산화를 시킵니다. 그럼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인슐레이터 막이 한 1-2나노 정도로 생성이 됩니다. 아무리 옥시전이 많아도 1-2나노 정도의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표면에 생성이 되면 그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안에 있는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보호를 해서 더 이상 산소가 안쪽으로 침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2나노 정도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띈 레이어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알루미늄을 다른 각도로 넣어주면 이렇게 오버래핑하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이렇게 오버래핑하는 터널링 조셉슨 정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터널링 조셉슨 정션의 IV커브, X축이 볼테이지, Y축이 커런트인데 제가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IV커브가 바로 나오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